아야 진짜 제발. 아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. 아 싸야겠다 이건. 아니 얘들아 솔로킬 경험치 너무 많이 주는데? 아니 저거 W가 아니고 궁이었네? 아 나 드레인인 줄 알고 앞으로 가는데. 아니 피겔 스펙 저거 너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펙트? 아 방금 세트가 궁을 안 썼더라도 저는 항상 살 각이 있었습니다. 그램만 안 맞으면 됐음. 안면 강타랑 프린을 릴리아로 그거 맞을 리가 없지. 이게 맞는 것인가? 파이팅 하십시오. 항상 응원할게요. 진짜 대박 예감. 우와 와 씨 거 뭐야. 이걸 두 명이 보인다고? 일단 먹고 생각해. 아 너무 세다 두 분. 아니 저게 챔프야? 평타 한 대 맞고 700다네?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럴한테 나대는 원딜이 아닌 것 같죠? 그쵸? 어? 어, 잠시만. 아, 론 형! 아, 론 형이 왜 여기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직선경함 드가자. 쾅. 쿵. 그렇지. 여기. 잡아. 하우스 뭔가 타볼 것 같음. 솔랭식 탑 뒤봐주기. 아니 말고. 이번 땅굴 대박나면 바로 그냥 포탑 철거까지. 알리 왜 오랩이야? 레벨 안 해제? 이거 언제 돼? 아 그럼 다이브 못하는데? 아 그냥 박을래? 박자 집을 안 갔다 와가지고. 아. 내가 타워야. 앞으로 뚫어. 아씨 난 이거 잡을게. 4대5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. 문도 픽이 너무 좋았다 이 판은. 내 안목. 게임이 질 것 같지가 않아. 우리 팀이 던지는 거 아니면. 어 다이브하자 과감하게.
야, 이까지 빨리면. 아, 터화공 안 가길 잘했다, 이 판. 판은 진짜 되게 특수한 케이스인 판이었다. 급은 뚜벅이에 터화공을 안 가도 되는 판입니다, 이 판은. 뭐야, 왜 이렇게 빨라, 저거? 아, 나 얘라도 따야겠다. 아씨, 저게 안 죽니? 아, 아우, 야, 솔랭이가 더 쫓아가도 되겠지? 아, 아니야, 솔랭이어도 이건 아니다. 아, 야, 진짜 제발. 아, 야, 이렇게까지 해줬는데. 야, 이렇게 해줬는데 끝내라. 아, 진짜. 아, 나이스. 진짜 어이가 없는데, 마지막. 눈 뜨고 코베인 게 이거지. 아래 정글 먹을 거 없고 케인 인생 망했죠? 저 아래 바위기까지만 지키면 클라임 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? 비둘기 먹자! 되려나? 어? 어우, 야, 어우, 룰루 형 느낌이 좀 룰루 좀 치네. 포보스 선정 킹드 할 때 제일 감동받는 미드 플레이. 포보스 선정 제일 빡치는 플레이. 아, 야, 알리가 어? 길드? 아, 그 함 있어. 좀 약한데? 드리블이 미쳤다 볼 수 있죠.
바론?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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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에서 하자. 세 명에서 그래 알아서들 하시고. 어 나 노스막이남? 설마 뺏기겠어라는 마인드. 설마. 야 어이가 없네. 아니 근데 이거 참참참이긴 했는데 아 이거를 굳이 타치하자면 이 언덕씨 안 먹은 알리 탓? 아니면 궁 안 쓴 틴드 탓? 그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딱히. 아 이게 맞아? 아, 뭐야. 부담스럽게. 아니, 그거 미카엘 좀 나오면은 골렘 좀 먹겠다고 하지, 어? 아, 진짜. 이번에야말로 찐바론? 야, 텔 뽑자. 바론 먹는 거 아닙니다. 들중지. 스타빗. 야, 맞냐, 이거? 아우 씨. 다 잡긴 했다 이러면. 아 풀 없었는데 너무 과감하게 했다. 제발. 야! 안녕하세요. DRX 정글 표식 홍창현입니다. 이번에 하이퍼엑스 축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는데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되게 썼을 때 주변 소리가 잘 차단되고 이 헤드셋 소리만 잘 들릴 것 같은 착용감이에요. 디자인은 빨간색이라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게임하다 보면은 고개를 꺾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무선이라 딱히 그런 불편함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플레이할 때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려가지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 느낌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이퍼엑스에서 신제품 무선 헤드셋을 써봤는데 되게 착용감도 좋고 소리도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많이 이용해주세요.